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1994년 슈퍼패미컴으로 발매한 드래곤볼 Z 초무투전3의 게임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초무투전3는 그 당시 보기 드물게 한글화되어 발매된 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은 정발판에 삭제된 숨겨진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일본판에는 같은 캐릭터로 10번 패배하며 심판이 등장해서 파워업이 가능한 히든 커맨드를 알려주는데요. 아쉽게도 정발판에는 심판이 등장하는 요소가 사라졌고 파워업 기기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파워업 기기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결 전 대화 화면에서 파워업 커맨드를 입력하면 공격력과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편에 등장했던 미래의 트랭크스는 히든 커맨드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베지터와 손오공 얼굴이 바뀌는 오프닝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해 X, R, B, LY, IA 버튼을 순서대로 빠르게 입력하면 미래의 트랭크스를 선택 가능합니다. 미래의 트랭크스는 전작에 등장하는 트랭크스를 우려먹은 캐릭터로 전작에 존재했던 추적 에너지 탄과 초슬라이딩 킥 기술이 삭제된 대신 슬래시 다운 킥이 추가되었으며 히든 필살기인 메테오 스매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빠르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게임기가 꺼진 상태에서 EP 컨트롤러의 L과 X 버튼을 누른 채 전원을 켜면 터보 모드가 적용되며 EP 컨트롤러의 L, R, X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슈퍼 터보 모드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